텍사스 사만다입니다. 연주회를 마치고 갖는 첫 휴식날 아침이에요. 오늘의 첫 번째 코스는 프리스코의 작은 베트남, 현지식 그대로의 쌀국수를 즐길 수 있는 식당에 왔어요. 그 다음 코스인 코스코에도 들렸어요. 프리스코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가고 있어요. 재작년에 이사하려고 열정적으로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.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사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래도 쉬는 날에는 꾸준히 집을 알아보고 있고요. 제 집장만 할 날 오기를 기대합니다. 오늘의 모델하우스는 방 3개, 오피스 하나, 화장실 3개를 갖고 있는 2층 집이에요. 진열되어 있는 가구들도 너무 멋스럽네요. 여기 와서 살고 싶네요. 근데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대요. 웨이팅을 걸어놔야 된다고 해요. 요즘 텍사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 물량이 없대요. 제가 사는 프리스코는 한국으로 치면 텍사스의 강남 팔학군 같은 곳이에요. 그래서인지 학구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온답니다. 이곳은 미디어룸이에요. 집 안에 나만의 영화관이 있는 셈이죠. 미디어룸 바로 앞에는 게임룸도 있어요. 저는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가구점에도 자주 가고 있어요. 가구와 소품에 관련된 영상도 올릴 계획이에요. 2층엔 두 개의 방이 있어요. 그중 한 곳이고요. 바로 옆에는 같은 사이즈의 방이 또 있습니다. 2층에서 내려본 1층의 모습이에요. 집으로 돌아와 보니 거인씨의 육전요리가 기다리고 있네요. 코스트코에 있는 갈비살을 얇게 썰어서 부침가루와 달걀물을 묻혀 만들고 있어요. 저희는 한식을 먹으려고 늘 노력한답니다. 짜잔! 완성품입니다. 달달한 간장에 와사비를 넣은 소스와 먹으니 최고네요. 밥 먹고 티코와 산책을 나왔어요. 좋아요.